군포시가 코로나19 시흥시 30번 확진자 A씨와 접촉한 택시 승객 명단을 조사 중입니다. 시흥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가 7월 4일부터 12일까지 3분역 부근에서 택시 운행을 했다고 군포시에 알려왔습니다. 군포시는 시흥시 보건소를 통해 택시 승객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접촉자를 분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택시 운행 이외에는 군포 시내를 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